작년에 영국에서 망명한 태영호 전 북한 공사가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에 가서 북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북한으로 주민들 맞춤형 방송을 계속 전파를 쏘고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게 효과적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워싱턴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단에 섰습니다. 지난해 8월 망명 이후 첫 해외 방문입니다. 태정 공사는 내부자가 바라본 북한 정권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자신의 방미 목적이 평화적으로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I continue to tell American public that North Korea is not the subject for destruction, but it should be the subject for change. 이를 위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과 개입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주민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평양으로 보내져 간부들의 시중을 드는 북한 소녀들의 실상을 사례로 들기도 했습니다. 16 or 17 then the girl would be sent by the authority to Pyongyang to either work in a special guest house or in special hospitals for senior leaders. 아울러 북한 내부적으로도 SD카드, 위성방송 수신기 같은 장치로 외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만큼 주민 맞춤형 방송을 송출해 민심을 흔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강연에서 미 정부는 별도의 경호원과 경찰 차량까지 붙여 태전공사의 안전을 챙겼습니다. 태전공사는 내일은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효과적인 대북 제재 방안과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